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100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100일 기도를 안 빼먹고 꾸준히 해보면 지꼬라지를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네 욕심 많다 이러면 내가 왜 욕심 많아? 내만 욕심 있나?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 너도 욕심 있잖아. 이런 수준이 되는데 한 3년 한 100일 해보면 아 내가 참 욕심 많구나, 내가 화를 잘 내구나, 내가 짜증이 많구나, 내가 좀 심술 궂구나, 내가 질투심이 많구나, 이렇게 자기 상태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자기 상태 자기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하면 아이고 그 욕심쟁이, 아이고 그 술주정뱅이, 아이고 그거 짜증쟁이,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 하면 어떻다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특히 고집쟁이, 이거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정성스럽게 한 100일 기도하면 동네 사람이 아닌 수준의 나를 알게 돼.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100일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안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는 바뀌는 것의 시작, 출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지 안다고 곧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무지. 밤에 길을 갈 때 불이 없는 것과 같은 거. 그럼 불을 밝혔다, 알았다 이거야. 그걸 다 걸어가야 가지는 거지. 서 있다고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뀌려면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되돌아가기가 쉬워. 그래서 이 몇 번의 고비를 넘겨줘야 돼. 갔다가 또 뒷받고 쳤다가 갔다가 또 되돌아왔다가 갔다가 또 물러났다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그 고비를 넘어가요. 아직도 갈 길은 많지만은 최소한 한 고비는 넘겼어. 두 고비는 넘겼어. 아직도 짜증이 많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좀 적어. 아직도 고집을 피우지만은 옛날보다는 좀 적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사람 돼가네. 저기 웬일이고. 살다 보니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말은 어떻게 하든 좋은 의미로 변화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얼마쯤 해야 된다고? 천일. 아이고 공짜 먹으려고 그러네. 공짜. 백일은 뭐라고? 지꼬라지 안다. 바뀌려면 한 천일은 해야 돼. 100일에 해도 좀 바뀌긴 바뀌어. 근데 그는 언제든지 되돌아가요. 변하나 했더니 돌아가기 때문에 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아이고 그 천상 개조나 이러면서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려요. 담배 끊는다, 술 끊는다, 내 앞으로 너한테 화 안 낼게. 이래가 발심을, 초발심을 내가 굉장히 약속을 해놓고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를 잃어요. 말을 해도 속으로, 아이고, 자이 니가 하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왜냐, 우리가 수도 없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갖고는 장담을 못해. 담배 끊는 사람들 100일 끊은 갖고 끊었다고 할 수가 없어. 무슨 성질날이 생기면 피워버려 그냥. 근데 한 3년쯤 끊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피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담배 끊기는 끊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있다. 3일 끊어놓고 뭐, 내 담배 3일 끊었다 이 말은 내일 피우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 나는 담배를 안 피우잖아, 그죠? 그래도 나는 20년 안 피웠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벌써 담배 안 피운 지 뭐 일주일 됐다 열흘 됐다 이 얘기는 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보통은 이제 뭐 한 50일 끊고 100일 끊고 이런 뭐 내 술 100일 끊었다 담배 뭐 얼마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3년쯤 지나가 버리면 그런 소리 안 해요. 끊었다 뭐 그만뒀다 이런 말 안 해.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오, 변하네. 이렇게. 근데, 하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다가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이 저게 의대나 저게 진짜 변했나 할 때 하는 소리가 뭐다. 저게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이란 게 죽기 전에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성질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년은 해야 이제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 이제 100일은 지꼬라지 않은 기도. 이번 3년은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변화시킨다? 좋은 쪽으로. 어떻게? 화내던 사람은 화가 덜 내는 쪽으로.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 덜 내는 쪽으로,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질투가 적은 쪽으로, 분별심 많은 사람은 분별심 적은 쪽으로,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약한 쪽으로, 또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부처님 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부처는 아니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가면 나도 부처님처럼 경계에 까달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최소한 더 발견을 해야 된다. 이게. 가능성은 열어줘야 된다. 이게.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 먼지투성이, 상처투성이 그러지만은 그러나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약 먹고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우리 인생은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가서라도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부처님 같이 되는 성불하는 경제 이러면 좋고 그러나 그건 적어도 못 되더라도 그 길에 접어들었다. 그 길에 들었다. 이제 계속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제 도로 빠꾸 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다원이라 그래요. 수다원. 임유, 성인의 유에 들었다. 성인의 되는 그 흐르는 물결에 합류했다. 그래서 예류 또는 임류 이렇게 말해. 죽기 전에 거기까지는 해놓고 죽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피든 담배도 하나 못 끊고 먹던 술도 하나 컨트롤 못하고 지 성질도 하나 컨트롤 못하고 내지 마라가 아니라 성인이 감정이 당장 되라는 게 아니라 지나가서라도 알아차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수록 조금 나아진다. 변화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대.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성인의 길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을 보면, 자세히 가서 보면 세속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못하냐?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서 느끼는 건 더 못하게 느껴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껍데기만 보고 너무 높게 상정을 해놓으니, 스님이 와 저러노, 스님이 와 저러노,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 세속 사람 아예 저 인간 저렇다, 이래 생각하니, 이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저건 뭔가 틀릴 거다 하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똑같으니까, 똑같네, 이게 아니라, 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더 못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을 너무 높게 선정해가, 우리가 실망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수행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 기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수행에 어떤 장애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또 속인이라고 하는, 재가자라고 하는 또 상이 있어요. 스님은 술 먹으면 안 돼! 하는 여러분들이 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이 있다. 우린 먹어도 돼! 하는 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질 좀 내도, 뭐 내가 중도 아닌데! 이러고 성질도 합리화하고, 욕심을 내고도 합리화하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거를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변하려고 안 하고, 여러분도 부처의 길로 가는 수행자다. 이런 자기 입장, 가치관이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털 붙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난 안 가도 되는 걸로, 그리고 조금만 하면, 제가 이제만 하면 됐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 거를 합리화하는, 안 해도 되지. 이런 합리화한다. 스님들은 안 된 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 둘 다 상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게 부처의 길로 가는 데는 계율을 지킬 때 머리 기르고 깎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키면 같이 지켜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성불할 수 있으면 스님이 술 먹어도 성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스님이라 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면 조금은 더 나아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먹을 때 안 먹든지, 여러분들이 열 잔 먹을 때 한 잔 먹든지, 여러분들 먹고 취하던데 안 취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불교인 아닌 사람과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어야 돼.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마실 때 안 먹든지, 먹더라도 적게 먹든지, 같이 먹은데도 안 취하든지, 취하면 어디 가서 조용히 자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스님이니까, 아, 불자들은 좀 다르구나. 확 다르지는 못하더라도, 뭐만큼은 달라야 된다? 손톱 끝만큼이라도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도 다른 게 없이 똑같으면서 불자라 하고 스님이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올 3년은 딱 각오를 해가지고 3년 기도를 부지런히 해서, 지금 뭐,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한번 초등학교 돌아봤을 때, 초등학교 내가 1등에서 뭐하고 2등에서 뭐하겠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별로 중요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지난 사는 거를 한번 돌아보고, 아, 그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별로 중요 안 하구나. 이렇게 탁 놓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는 이 중요한 일은 하등 신경을 안 쓸고 아직도 그 별로 중요한,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 하니까 세월이 흘러도
삶에 변화가 없다.